보통 생일날에 이제 12시가 딱 넘으면 생일이잖아요. 어. 그 12시 한 2분쯤에 오빠 생일 축하해. 그거는 호감? 호의 중에 호감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느끼는 호감? 호의 중에 호감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느끼는 그 여자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좀 처방을 해줘야 돼. 왜냐면 호의와 호감을 구분을 못해요. 그 12시 한 2분쯤에 오빠 생일 축하해. 그거는 호감? 호의 중에 호감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느끼는 그 여자가 그때까지 앉으니까 호감이지 그거는 나 완전 나 완전 나는 호의. 나 호의. 나 이거 원인 선배님 이거잖아요. 12시 땡 하게 기다려서 바로 오빠 첫 축하했다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? 저도 사실 기다렸거든요. 누가 먼저 오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. 근데 이제 두 분이 딱 온 거죠. 여성분이. 그건 드라큘라 아닌가요? 그래서 날 좋아한다.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? 호감이 저는 있던. 왜냐면 저도 진짜 친한 친구한테만 12시 넘어서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잖아. 지금? 아니 근데 남자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. 근데 그렇지. 만약에 진짜 관심 있으면 네. 오빠 생일이니까 우리 밥 먹자 이 정도 아, 가야 하나 더 되는 거예요? 아니 그 정도 가야 호감인 거지. 그럼. 그냥 카톡 깨톡이 무슨 호감이에요. 왜냐하면 저 같은 성격은 진짜 웬만한 지인의 생일을 12시에 기다렸다가 하거든요. 아,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아니 근데 그러니까 호의라는 거지. 그러니까 호의일 가능성이 큰 게 오빠 생일 축하해는 그냥 기본적인 누구한테 할 수 있어. 누구한테나 12시 땡해? 나 같은 그러니까 성격도 있는 거 이게 알람 아니면...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. 그렇지. 12시에 누구 생일 알람 맞추는 맞아. 사람들이 있어. 이게 약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면 호감이죠. 미역국 챙겨 먹었어 오빠? 뭐 그러니까 이런... 뭔가 그 뒤에 뭐 살 더 붙어야 되는구나. 그렇죠. 그냥 그걸로는 아니지. 내일... 오늘 뭐 해? 이런 거. 그렇죠. 그렇지. 생일 축하해로 그렇게 하면요. 부담스러워서 형한테 축하도 못해. 나는 그런 카톡도 예를 들면 형은 다 그렇게 오해하잖아. 12시에 어떤 아는 작가가 이 오빠 나 사귀는 줄 아나? 아니 그럴 수도 있어. 야, 형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? 누가 해 그러면 부담스럽게. 그래 맞다 이 자식아 그래 그래. 나 이런 적도 있어. 너는 오빠 오늘 돼? 되게 심쿵했잖아 그냥. 뭐가 돼? 시간 되냐 물어본 건데. 오늘 돼? 괜히 잠깐만 오늘 당구 돼? 이럴 수 있어. 아니 오늘 돼? 너무 그런 거에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상처받잖아. 상처받을까 봐. 아니 왜냐하면 너무 그런 거는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잖아 12시 연락을 얼마 전에도 됐네요. 머리가 너무 떴어. 아 그래? 저걸 만약에 여자가 해줬잖아? 아래 씨 나를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? 그러면 작가님들도 좀 피곤하겠다. 그렇지. 혹시 얘가 나 좋아하는 거야? 그렇지. 그래서 이 형이 가끔 내가 뭐 나 뭐 여자친구 생겼어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난 우리 제작진을 살펴봐. 그러니까. 왜냐면 우리 제작진은 다 착하잖아. 다 호의적이고. 오빠 오늘 어떠셨어요?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마음을 내릴 수 맞아. 없어요. 있죠, 있죠. 아니 있어요, 없어요. 두식포맨 작가님. 좋아하나? 뭐 있죠. 있죠. 착각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. 이거 어디 상사병이야 뭐. 시간 맞춰서 이거 연애 많이 하셔야겠다.